주 예수님, 아바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능 있는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의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주인과 하나 됩니다. 주여, 주님의 영과 한영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여 하나됩니다. 주님의 인격과 본성과 주님 자신과 하나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됩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든 인정받지 못할 것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관념은 어둠 속에 있으며 이 관념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이 겉으로는 합당하고 올바르게 보여도 실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날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모두 안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념이 생깁니다.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보통 곧바로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통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지속적인 운행과 움직임에 따라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만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참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몇몇 것들이 합당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내를 구박하거나 남편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지시어 우리가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이선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밖에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거짓된 영성은 사실상 생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려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동정심이 많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많은 장점과 미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은 이러한 타고난 미덕들도 함께 교회 생활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미덕들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미덕들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마땅히 이러한 미덕들을 지녀야 하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러한 미덕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이며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참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여러분 안에서부터 표현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질을 내지 않는 기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화나게 하려고 외쳐도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질을 참는 것이 어렵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성질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며 이러한 기질은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면서 그들이 솔직하고 강하게 말하도록 밀어내실 때 그들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거스리고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여 솔직한 말을 한다면 생명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적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산 것은 주여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주님, 모든 천연적인 것들, 모든 죄와 선한 것들, 악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 자아에 속한 것들, 아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부활 안에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서 나온 생명만이 참된 생명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 자아에서 나온 것, 내 육에서 나온 것, 오 주 예수님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생명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작은 시작을 주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거듭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신선한 생명 안에 살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